오늘 POG도 받고 펜타킬도 해서 상당히 기쁘고요. 다음 경기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잘한다는 원딜, 지금 POG 순위권에 있는 에이밍 룰러 프린스가 있잖아요. 저를 빼고 잘하는 원딜을 논한다는 게좀 열받아서 이를 갈고 준비했던 것 같고요. 오늘 증명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. 뭐 보여줄 거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. 확실히 장 단점이 있고 막 무작정 1픽으로 나갈 수 있는 챔피언은 아닌 것 같고 특정 상황에서는 좋은 챔피언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귀찮고요, 무섭고요. 한번 끌려가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귀찮은 것 같은데 정글 쪽 구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.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높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원딜 쪽이 후반 밸류가 좋은 원딜들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티어가 올라간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1픽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. 아펠 제리 루시안? 당장 요즘 메타에 떠오르는 거? 저는 완전히 까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왕깐 유식. 다른 팀원들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 같고 그냥 예 모르겠네요. 그거는 그냥 근데 솔직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지는 것까지만 아니면. 지금 제리를 펜타킬을 하셨잖아요. 오늘 소감이 좀 어떠세요? 오늘 캐리 대전 맞대는 거 자체가 저는 되게 재밌어 해가지고 재밌었고 이제 보통 상대팀 원딜이 활약하면은 저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 오늘 펜타킬을 해가지고 뿌듯합니다. 그냥 뭐 항상 저희가 이겨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한번 다시 체크해 드리겠고 뭐 열심히 해보십시오.